지금 세씨가 뭔가 좀 잘못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토크에서 세씨가 이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야, 세씨. 그거 하시겠다, 이건지요? 진짜 하셨습니다. 왜 전에 나오신 분 좀 감동적인 얘기 했어? 어떻게? 다른 출연자 또는 한두 번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얘기 쫙 간 거야. 호동이 갑자기 그랬군요. 파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뭐 감동적인 얘기가 다 남았거든요, 어제! 굳이? 굳이? 부담하시겠습니까? 작가가 해야 돼. 작가가 하고 있다. 작가, 공항, 공항 나도. 공항에 왔어. 작가는 나 갑자기 초코카드 좀 던지더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가시면 누구 팍팍 서신대 실장. 집에 이러고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차이가 됐네. 와, 형. 아, 근데 내가 진짜 천상 코미디언이다. 야,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봐봐. 없는 얘기를, 깨대도 없는 얘기를. 아, 없앴던 얘기를. 자기가 뼈를 만들고 살을 붙이네. 어, 지금 표정이 똑같아. 대단하다! 또 대단하네요. 그래. 후보자가 굉장히 호피사. 많았었어. 호피사.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지. 부상으로는 호피사. 호피. 부상으로는 호피. 영예 수상자는 바로 문세윤. 그래, 잘했어, 맞아. 리얼하게. 세윤이 오늘 다 가져간다. 예? 어? 왠지 아까 우리 명장면에도 들어갔잖아. 이것까지. 아, 이관왕인데. 아, 이 사람은 과거 강호동에게 입었던 피해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하는 데 성공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JTBC 아는 형님 고등학교. 제가 진짜 호피상 제가 맞아요. 예! 세윤씨! 세윤씨가 호피상 맞아요! 19년에도 호피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호동 형님에게 피해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호동 형님 막 피해를 많이 주셔서 막 상 받고 좋네요. 예! 내일은 또 준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정말 호피상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